평소보다 성난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화난 남자친구 확 풀어주는 거. 너는 또!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꾸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락한다고 합니다. 헤어질까봐 너무 두려운데 남자친구한테 찾아가서 대화하는 게 맞겠죠? 아, that's no. 남자에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또 여자들은 답답하니까, 여자들은 싸우면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that's no. 빨리 만나서 풀어야겠다는 그런. 남자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감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랑 부딪히면 싸울 것 같은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 것 같고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을 일단 피하고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정리가 릴렉스 됐을 때 약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헤어지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남자가 화났을 때 여자의 대처 방안입니다. 제일 최악의 대처 방안을 골라주세요. 1번, 애교를 부리며 사과한다. 2번,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찾아가서 사과한다. 3번, 남자친구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과한다. 4번, 이유를 설명하며 사과한다. 5번, 미안하다고 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6번, 가슴 만질래? 제일 최악? 최고 아니야. 최선이 있어. 최고부터 고를게. 안 되는 최악. 아, 6번 때문에 1번부터 오버가 딱 날라왔거든요. 머릿속에서? 최고가 나와버려가지고 하나 둘 셋 4번 2번. 저는 2번을 한 게 뭐 먹을 거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오는 거는 전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생각. 여자분들 약간 다른 거 같아. 맛있는 거 먹는다고 남자들이 풀리진 않아. 그치? 여자들은 풀리는 그치? 약간 풀리는 거 있잖아요. 풀리는 게 있지. 남자들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풀리지 않아. 먹을 거에 큰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저는 4번. 조금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내가 이랬고 이랬고 이래서 이랬어 라고 하는 건 약간 변명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나를 이해해라, 난 이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니까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일단 1번 애교 부리는 거는 남자들한테 제일 잘 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 화가 나는데? 너무 예뻐서? 맞아, 귀여워서 사르르 풀리는 풀려.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3번 눈물. 아, 저 완전 죽어요. 저거는 제가 진짜 화 이만큼 나도 울면은 확! 그럼 미안해져요. 그렇게 울만한 너가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딱 안 돼. 그 남자는 잘 안 우니까 또 그 정도로 힘들었구나. 네가 이건 내가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한번 싹 들 때가 내가 있어. 미안해. 괜히 미안해져. 근데 이것도 약간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남자가 시간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약간 네가 지금 나한테 확신을 줘라고 말하는 건지는 약간 케바케인 경우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많이 화난 거 아닌 경우에는 1번이나 2번이 통할 것 같은데 많이 화났을 때는 이게 오히려 진짜 화난 사람을 위한 배려 아닐까. 기다리는 것도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 남자가 시간 좀 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시간 줄게. 근데 나는 내가 이걸 잘못한 것 같고 너가 연락을 줄 때까지 나 기다릴게 라고 그냥 정확하게 의사표현만 빡 하면 남자가 내일이라도 괜찮아졌다 싶으면 연락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6번은 그 뒷박에 그 더 너무 화가 나도 정말 바로 풀려요. 아니 진짜 너무 빡쳐. 근데 여자가 오빠 가슴 만질래? 이랬어. 나 지금 설렜어 지금. 진짜 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같아. 꽉 얼어있는 얼음이 약간 쉐이크가 된 수 있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딴 남자가 가슴 만진 거 걸렸어. 오빠는 내 가슴 만질래? 이러면 죽여버려. 니도 만지면 되잖아. 이러면은 그건 이제 노답인데. 상황극인데요. 남자친구가 화난 상황에서 풀어주는 법. 뭐 하고 있었어? 왜 그럴까? 몰라. 왜 그래? 삐졌어. 아니 그래. 아 진짜로 너 자꾸 질투 나게 하잖아 네가. 내가 뭐? 아니 삐졌어. 아니 안 삐졌다고. 안 삐졌다고요. 아 삐진 것 같은데? 다 풀렸다고. 이렇게 쉬운데? 아 너무 쉬운 남자야. 거기서 들어가야 돼. 아, 쉬운 남자랑 어려운 남자네. 어. 그럼 뭐 할까? 응? 뭐가? 아 또 왜 그래? 응? 왜 그래? 아 왜? 아 나 지금 바빠. 아 이거 왜 잡고 있어? 손 잡자니까. 손을 왜 잡아? 잠깐만. 근데 진짜로. 아 잠깐만. 지조직. 여기는 내 애교에 넘어갔어. 안 넘어갔다.
아, 재열 오빠랑 그냥 같이 일하니까 연락한 거지 일적으로. 내가 열받는 게 뭔지 알아? 내 카톡은 안 읽씹을 하는데 그 오빠랑 그 시간에 카톡을 한 게 지금 시간이 있잖아. 아니야, 나 오빠가 언제 아니 뭘 아니야, 지금 내 핸드폰에 이렇게 있는데. 나 오빠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 안 했잖아. 결론적으로 안 했고 내가 봤잖아. 아 미안해 오빠. 왜 울어? 내가 잘못했어. 뭐 슬픈 일이 있었어? 일이 힘들었구나. 다 보고 있었어. 여자가 눈물 공격을 해버리면 아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지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응? 아...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냐? 내가 그 밤에 그 시간에 너네 남자 남녀 둘이 밀실에 오빠, 있는데 오빠 6시였어. 6시였어? 응. 그 시간에 같이 있는 건 내가 잘못했지. 그니까 우리 집 온 김에 나랑 놀자. 놀자고? 나 집에 안 들어와도 돼? 나 혼자 사는 거 알잖아. 자, 말 좀 말 좀 말 좀 아! 아, 재열 오빠랑 같이 일하는 오빠야. 생각지. 재열 오빠가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서류 정리하고 정리 다 하고 그냥 놀고 있던 거야. 미안해. 정재는 양말을 왜 벗고 있는데? 남의 양말 집에... 신고 나갔잖아. 양말이 왜? 양말이 왜? 양말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나 벗으러 간 거야. 네가 벗으러 갔어 그 와중에? 응. 아 오빠. 양말을 벗으라 했다고. 바지랑 팬티가 아니라 양말을. 말도 하지 마. 나 안 돼. 하지 마. 오빠. 아 오빠. 아 나 진짜 시간을 가질게. 너를 못 믿는 것보다 그 남자를 못 믿어. 그럼 가슴 만질래? 몇 분 동안? 무대하냐? 아무튼 미리 말해 나한테. 미리 말할게 내가. 맞다. 약간 웃기려고 과장을 한 것도 약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자존심 때문에 안 풀린 척하면서 속으면 다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마지막 상황은 조금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긴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자들 화풀어주는 방법은 사실은 진짜 상식을 넘지 않은 잘못이 아닌 이상 맞아. 쉬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냥 한마디 그냥 이해시키면 돼.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가 제일 좋아. 너. 그래도 우리 오빠가 짱이야. 약간 요런 거 한마디랑 그런 약간 진심 어린 한마디랑 애교. 조금의 애교. 잠깐 미운 것 뿐이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맞아.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땡큐입니다.